예술인들의 열정에 든든한 지원이 될 예술인 기회소득 20일 첫 번째 지급이 시작됐는데요.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시작된 날 김동연 지사가 수해 예술인들을 만났습니다. 묵묵하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예술인분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. 또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연극과 뮤지컬을 연출하는 최성진 씨는 포기를 생각했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 같다고 합니다. 올해까지만 작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작업을 해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. 비올라 연주자 안기복 씨는 기회소득이 예술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. 예술인의 그런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그런 이해해 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경기도는 올해 도내 예술인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